안녕하세요, 잡쇼강입니다. 우리 생활에 GPS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요. 내 주변에 숨겨진 맛집을 찾아가거나 목적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찾을 때 사용하는 GPS 시스템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배달앱, 드론,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감염병 확진자를 찾을 때도 쓰이는 GPS 시스템은 다양한 범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GPS, 즉 위성 항법 시스템은 저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일반용, 군사용 모두 미국의 위성 항법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공짜라고 해서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미국 GPS의 신호장애, 서비스 중단, 유료화 등으로 인한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전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도 위성 항법 시스템을 우리 기술로 만들어 보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한국형 GPS는 KPS라고 불리는데요. KPS는 내년쯤 본격 개발을 시작해 2035년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한국형 GPS가 구축됐을 때는 약 12조 7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KPS 개발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곳이 한국항공우주, 카이인데요. 그동안 카이는 지구 관측 위성인 다목적 실용 위성 제작과 정지 궤도 복합 위성 연구 개발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해왔습니다. 카이는 정찰 위성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민간의 기술을 이전하는 형태의 차세대 중형 위성 개발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민간 기술 이전 전략 사업으로 꼽히는 차세대 중형 위성 1호는 지난 4월 성공적으로 발사해 운영되고 있으며 카이가 제작하는 2호는 내년 상반기에 발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차세대 중형 위성 2단계 사업인 3, 4, 5호 제작도 카이가 담당하면서 이제 우리도 민간이 주도적으로 우주 개발에 뛰어드는 뉴 스페이스 시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민간 기업들의 우주여행이 시작되면서 현실화가 눈앞에 다가왔는데요. 전세계 우주산업을 이끄는 버진 갤럭틱,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등 세계 3대 기업들은 예전부터 우주에 숨겨진 가능성에 주목하고 관련 산업에 투자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은 생각보다 빨리 가시화됐는데요. 세계 최고 부자로 불리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최근 블루오리진을 통해 3명의 동승자와 함께 상공 100km의 우주공간을 여행하고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이는 민간 우주여행 상용화 가능성을 첫 연 사례로 우주여행을 이끌었던 로켓 뉴 셰퍼트호는 단숨에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우주비행에서 뉴 셰퍼트호는 수직으로 날아올라 캡슐을 분리하고 자유낙하했고 인근 사막지역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륙에서 착륙까지 걸린 시간은 약 10분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승객들은 약 3분간 무중력 체험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루오리진은 유인 우주선의 탑승 가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첫 비행 티켓은 312억 원에 경매로 낙찰되었고 앞으로 상용화 시 약 5억 원 정도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블루오리진은 앞으로도 민간인들의 우주여행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도 지난 2008년 민간 기업이 주도한 최초의 로켓 팰컨을 발사하면서 우주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미 2017년에 발사된 로켓 잔해를 재활용한 로켓 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바 있는데요. 민간 우주여행 상용화 가능성에 포문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도 마냥 지켜만 보고 있진 않았습니다.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카이가 지난 2월 우주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뉴스페이스 TF를 출범시킨 것인데요. 카이는 핵심 역량과 경쟁력을 토대로 사업 다각화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아시아를 대표하는 항공 우주 체계 종합 업체가 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세웠습니다. 인류의 카이는 다목적 실용 위성을 제작하는 등 정지궤도 복합 위성에서 확보한 핵심 기술로 뉴스페이스 시대의 키 플레이어로 도약할 방침인데요. 뉴스페이스는 정부가 개발 사업을 제시하면 기업이 납품해온 과거 방식에서 탈피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우주 개발에 뛰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이 뉴스페이스 시대를 여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카이는 내년 상반기 국내 기술 발사체를 장착한 차세대 중형위성 2호를 발사할 예정으로 한국형 뉴스페이스의 첫 걸음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카이는 발사체뿐만 아니라 위성의 설계, 제작, 조립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업계에서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해 벌써부터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해 8월엔 중, 대형위성 6개를 동시에 조립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우주센터를 건립해 양산 준비에 마쳤습니다. 또 카이가 보유 중인 중, 대형 위성 기술에 소형, 초소형 위성 기술을 접목하는 등 사업 영역을 넓히기 위한 기틀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너무 우주 이야기만 해서 살짝 와닿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타이는 이런 핵심 기술들을 살려 도심 항공교통, 즉 UAM 경쟁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로 불리는 UAM은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소형 항공기를 의미합니다. UAM은 최근 한국에서도 드론 택시가 시험 비행하는 등 5년 내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는 교통 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이동수단으로 꼽히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선 현대차와 한화, 대한항공이 UAM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한 바 있는데요. 이들은 카이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자금력을 갖춘 기업들이지만 카이는 UAM 분야에서 자신만만합니다. 카이가 UAM 비행체 개발에 필요한 기술 중 70%를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필요한 30% 기술도 UAM에 특화된 신기술로 UAM 시장을 공략할 기반이 갖춰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카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UAM 개발에 착수할 수 있는 상황인 건데요. 항공기 개발 경험이 없는 대기업들이 카이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협력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와 한화가 최근 UAM 사업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카이의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이 입장에서도 이들 기업과 협력적 관계 모색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기술 콜라보에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카이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와 업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5월 카이의 김정호 CFO가 미국에서 스페이스 X의 고위 관계자를 만나 스페이스 X의 아시아 시장 진출 관련 유의미한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이스 X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우주 산업을 선도하는 가치 사슬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이는 최근 스페이스 X와의 계약으로 국내 민간업체 최초로 500kg급 표준형 위성 플랫폼인 차세대 중형 위성 개발부터 발사까지 맡게 됐습니다. 스페이스 X의 발사체는 발사 성공률이 높으면서도 비용이 낮은 강점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카이는 위성 4호 발사체의 발사 성공률을 높이고 개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스페이스 X와 협력하기로 한 것입니다. 향후 카이는 500조 원으로 추산되는 우주 시장에서 카이 주도의 밸류체인을 완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미 우주 관련 산업에서 카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지만 카이의 목표는 남다릅니다. 구체적으로 국내 우주 선도업체 지위를 굳히는 동시에 아시아권 최고 수준의 우주 항공업체로 도약한다는 목표인데 이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항공우주 산업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우주 제조 분야 규모는 약 3,5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카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성 발사체를 포함한 세계 우주 시장은 향후 20-30년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가운데 스페이스 X가 세계 우주 산업 판도를 바꾸고 있는 상황으로 스페이스 X와 협력하는 카이 역시 세계 우주 산업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카이의 뛰어난 기술력에 스페이스 X 역시 일회성 협력이 아닌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과 미국은 산업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에 공식 참가하게 되면서 특히 우주 분야에서 성과를 두고 경제 동맹을 넘어 기술 동맹으로 진화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협력은 우리나라의 발사체, 위성 항법과 우주 탐사 기술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우주 산업이 비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는 국가와 민간 모두 협력하는 관계가 된 것인데요. 비록 시작은 조금 늦었지만 카이를 비롯한 한국의 여러 기업들이 힘을 합친다면 앞으로 세계 우주 산업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